흩어진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왜 그렇게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을까요? 分散的门徒们传道的时候，为什么有逼迫还有困难？ 그거는 초대 교회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只要看初期教会就很容易理解。 초대 교회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初期教会与现今有什么？ 상관이 있습니다. 有相关的。 눈에 안 보이는 70지교회를 세워라. 要建立眼睛看不见的70地教会。 그리고 또 중직자를 세웠어요. 而且又树立了种植者。 70인 세웠는데 또 중직자를 세웠어요. 立了种植者，但是又立了70人。 눈에 안 보이는 지교회입니다. 是眼睛看不见的地教会。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这句话包含非常多的内容。 우리는 뭐 자랑하는 거 좋아. 이 초대교회 자랑 못 해요. 我们喜欢夸耀，但是初代教会不能夸耀。 잡히가니까 지금도 진짜 축복받으려면 자랑하면 안 돼요. 现在是如果真的想蒙祝福，不应该夸耀。 우리는 드러내기 좋아하는데 초대교회는 드러내면 죽어요. 我们总是喜欢彰显自己，但初期教会如果彰显自己， 지금도 그런 동기 가지고 하면 죽어요. 现在是如果带着这样的动机的话，只能是死，没有果子。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받아 지역 살려야 되고. 你们真的要领受这个祝福来拯救地区。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축복을 맡기시느냐? 如果是这样的话，神把这个祝福会交托给谁呢？ 여러분 시간 낭비할 거 없습니다. 이 언약을 받은 이후에 바울이란 인물이 나타났죠. 你们没有必要浪费时间领受这个应许之后出现了像叫保罗这个人。 하나님은 여기에 사실 이걸 맡긴 겁니다. 事实上，神把这个交托在这里。 항상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常常要先做这个事情。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是一段13章1到4节。 이거부터 먼저 하면 돼요. 16章6到10，19章1到9。 우리는 그냥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我们只是想盲目的去。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벌써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去传道之前应该先蒙应允。 축복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应该先蒙祝福。 이미 벌써 영적인 세팅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已经做好了属灵的装备。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这是第一个条件。 아니 아무데나 가고 힘들게 그래 하면 좀 되긴 되는데 굳이 그럴 거 없잖아요. 되는 걸로 해야지. 我们不应该随便去一个地方，然后做的很困难，不应该这样，应该去做只能成。 네, 노방전도 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갈급한 영혼 놔두고 노방전도로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不是不可以做路边的传道，但是我们没有必要一定把渴慕的灵魂撇在一边去做路旁的传道。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응답입니다. 只要享受这个祝福的话，这个祝福就是你知道吗？ 자,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因为这样，所以发生了怎样的事？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부터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先兴起了什么？ 치유부터 일어난 겁니다. 先兴起了治愈。 날 수밖에 없죠. 只能兴起治愈。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치유된다니까. 就是去传递了福音，但是得到了治愈。 그것도 불치병. 而且是不治之症。 불치병 아닌 거는 의사 고치 못해요. 如果不是不治之症，那医生治好就可以了。 사도행전 기록을 의사 누가가 했다니까요. 사도행전의 기载是医生路加记载的。 자세히 보세요. 의사 못 고치는 병이에요. 是医生不能医好的疾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然后第三个是什么？ 사도행전 17장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회당으로. 사도행전 17장 4절 19장 8절 전부 进了会堂。 꼭 명심해야 됩니다. 这是必须要铭记的。 그리고 서원으로. 还有进了学房。 저자로. 去了市井。 이게 바울이 지금 인도받은 내용들입니다. 这是保罗蒙引导的内容。 자, 네 번째는 더 중요하겠죠. 第四个更加重要。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뭐죠? 是使徒行传19章21节，23章11节是什么？ 로마로. 是去了罗马。 이렇게 하나님이요 인도한 겁니다. 神正是这样带领的。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되나? 要站在凯撒面前。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서 15장 24절에도 보면 看罗马书15章24节。 스바냐로. 要到西班牙。 스바냐로 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끝이라고 봤거든요. 要去西班牙，因为把这个当做是地级。 이렇게
체질을 쫙 가지고 있어요. 这样他已经有了这个整个行程。 이걸 어떻게 합니까? 应该怎样做这些呢? 지금 어떤 제자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分散的门徒们必须要切记。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该怎样准备呢? 이 축복 속에 늘 있어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사실은. 如果经常住在这个祝福里的话，神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而且过程应该如何? 그걸 각오하고 있어야 되죠. 应该有这个觉悟。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那么结果也会如何呢?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应该准备好器皿。 어떻게 해야 됩니까? 该怎么做呢? 이 준비는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这个准备呢开始是重要的。 우리는 자꾸만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절대 언약을 따라가야 돼. 我们总是想努力做，但是努力也重要，更重要是要跟从绝对应许。 굳이 상대방이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얘기하면 알아들으면 준비된 사람. 没有必要说很多的话，如果他对方听懂了基督神的话，唯独圣灵就是预备的人。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막 이렇게 막 교회가 말이야 막 대단히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그러가 되는 게 아닙니다. 现在有些没有明白福音的人认为教会大发热心努力就可以，当然这也是好的，但不是靠着这个能成的。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是神预备好的。 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절대 계획이 보이잖아요. 应该这样做才可以，而且能够看到绝对计划。 요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只要照着这个去跟从。 절대 계획 이건 뭡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나왔죠. 绝对计划是在马可楼发生的。 이때부터 하나님이 절대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从这个时候起，神做好了绝对的准备。 그래서 열두 사도 70인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所以提到了十二使徒，还有七十门徒。 이겁니다. 正是这些。 지금도 잘 눈 뜨고 보세요. 现在是仔细打开眼睛看。 만 한 10년 지나면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은 지금 알아들어야 돼요. 也许过了十年大家才能听明白，但是应该听明白的人应该听明白。 자, 이런 축복 이게 진짜라면 과정이요, 핍박이 와. 如果这是真的，那么这个过程必定会到来逼迫。 그러나 잘 보세요. 但仔细看。 핍박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在逼迫以后发生了怎样的事。 더 중요한 일꾼이 일어났어. 兴起了更重要的工人。 환난 일어납니다. 发生了患难。 환난 이후에는 어떻게 생긴 거야? 患难之后发生了什么? 완전히 세계복음을 안디옥교회 생겼어. 诞生了能够成就世界文化的安提阿教会。 자, 막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而且发生了大型的事件。 베드로 잡혀가고 막 난리 났습니다. 彼得被捉拿。 사도들을 잡혀가고 막. 所有的使徒被捉拿。 그때는 더 큰 일 벌어졌어. 这个时候发生了更大的事。 하나님은 자기들은 베드로를 잡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헤롯 왕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핍박 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는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이버리면 새로운 시작이 되죠. 灵眼昏暗的人认为杀害就结束，但如果杀害的话会有新的开始。 결과는 뭡니까? 结果是什么? 이렇게 돼요. 会这样的。 로마에서 증거해야 돼. 로마도 보야 돼.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最终是这样的. 여기에 동참했던 모든 중직자들은 시대적인 응답 받았죠. 参与在这里的所有的众人获得了 时代性的应允. 为什么? 결론은 왜입니다. 结论是为什么? 이렇게 보면 얼마나 평안한 게 전도인데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如果看罗马书十六章二十五、二十六、二十七的话，多么平安，传道非常容易。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옛날에 전도할 때 이렇게 안 되면 안 나갔어요. 过去我传道的时候，在训练中没有形成这个的话，就没有。 그럼 돌아다닌다 얼마나 힘든데 그러죠. 如果没有形成这个，到处乱走的话，多么难。 답 딱 나왔잖아요. 先得出了答案。 교회에서 아이들 학적부 딱 정리하면서 벌써 답도 안 나왔어요. 在教会开始整理学生们的所有的登记详情的时候，就得出了答案。 메시지 딱 준비 뛰는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而且准备好了信息之后，拿着奔跑的热情去现场。 걔들에게 복음 얘기했는데 영적인 게 있잖아요. 치유돼버려. 训练之后只是传讲了福音，但是属灵的部分得到了治愈。 똑같아요. 都是一样。 그러니까 학교로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所以要去学校。 이게 더 있습니까? 이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응답받아.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所以我们并不难. 마지막에 가장 끝이 뭐냐? 최대 지식인들이 남아 있는 제일 초강대국 서반야. 最后的地级是什么呢？是最高的精英留在那里的西班牙. 스페인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 如果这样走下去的话,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죠? 这个结论的三个特征是什么? 감추인 거. 是隐藏着的. 이거 주겠다는 겁니다. 要把这个赐给. 여러분, 사람끼리도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는 감추인 거죠. 人与人之间也是，如果真的相通的人会把隐藏的给他。 진짜 중요한 사람이 일을 맡기도 감추인 일을 맡긴다니까요. 如果真的重要的人的话，把隐藏的事情交托给办理，对吧？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무에게나 줘도 돼요. 啊，随便所有的人都能做到的，随便可以给人。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 답을 따가워서 흩어진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所以分散的门徒们应该记住这个答案。 저거 하나가 한 시대를 바꾸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这一件事情成为了改变一个时代的事。 흩어진 제자들 지금부터 이 언약 딱 잡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흩어진 제자들이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교회마다 강단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